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올해 2월에 있었어요. 예, 그때 나왔던 얘기들 보면은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주식을 거래했고 김건희 씨 명의로 돼 있는 계좌가 한 5개 정도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 보도도 보도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그죠? 그 별지에 다 그런 예, 게 기재돼 판결문이 있다는 있으니까.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달 13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졌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임원인 민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있었어요. 그죠? 이 판결에서도 김건희 씨 계좌 두 개가 시세 조정에 이용됐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에 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부분 수사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여전히 수사 중입니까? 말씀하신 네. 최근에 1심이 선고된 그분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도피 기소 중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시세 조정 관여자에게 그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됐고 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계좌주 한 명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쟁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있냐는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되십니까? 말씀드리면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과연 새로운 것인지 기존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분들 시세 조정 관여자 및 증권사 직원들 10여 명 이상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범은 한 명은 이제 구속 기소까지도 한 사안입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